소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기다렸던 반등이 오늘인가 봅니다. 양시장이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양 매수세까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게 좀 집계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반등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은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특징들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전에 미국의 CPI 발표 이후 물가 지표를 소화해 나가면서 최근 들어 또 이슈가 있었던 영국향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주요 수급 주체들,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현물 선물 시장 그리고 옵션에서도 포지션을 롱 쪽으로 외국인이 잡으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반등세가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려면 주요 수급 주체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시장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수급 방향성이 지수의 방향성까지 좀 결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 순위가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벌써 11거래일째 외국인이 모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9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오늘은 KB금융이나 삼성 SDI 그리고 그동안 많이 밀렸던 카카오도 함께 매수하는 흐름으로 집계가 되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LG화학이 가장 크게 집계되고 있고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빠져나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SKC까지 현재 매도 리스트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쪽으로 보시면 그동안 많이 눌렸던 만큼 플랫폼 관련 종목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함께 들어가고요. 게임주 NC소프트까지 현대로템, HMM도 함께 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팔자 기조 나타내고 있고 SK텔레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관의 연속 매도가 좀 관측이 되는데 벌써 21거래일째 팔자세의 기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은 매도 5위 정도에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장님, 오늘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두 종목과 이유들 설명해 주세요. KB금융과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시장과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수급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낙폭이 그동안 과했었던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금융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미국 지수에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반도체 업체와 금융 섹터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그 동종 업종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주요 수급 주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같이 대표적인 그 반도체 업체로서 최근까지 저번 주까지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급 주체 매수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두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이 가운데 위너 종목 어떤 걸까요?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제일 말씀드린 대로 동종업종 내에서 안정적인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은행주에서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투자 모멘텀으로도 작용하기도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분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주 배당 관련된 그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은행들의 플랫폼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높은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핀테크 회사를 인수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고 업종 내에서도 좀 베스트로 꼽아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볼게요.
네, 현재 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이틀째 상한가 터치 나오는 신라젠입니다. 어제는 양 매도세에 시달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결국에 2년 5개월 전 종가를 상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게임 종목들이라든지 미디어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의 매수 바구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하트의 상장 철회 소식과 더불어서 더큰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포진돼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와 심태까지 현재 팔자 기조로 집계됩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에코프로 오늘 매수하는 종목 1위에 오르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을 포함해서 미디어라든지 엔터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매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상장한 OSP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LNF, 펄어비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여전히 팔자 기조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두 종목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와 아프리카 TV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임 종목으로서 최근에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세컨의 종목인데,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금리 같은 경우 주요 수급 주체들의 저가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역시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연속적인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카오 게임즈와 아프리카 TV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종목들로 골라주셨는데 이두 종목들 가운데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위너 종목 선정해 주시죠.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의 개발사 라이온하트가 상장철회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에 다시 한번 회사를 쪼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부식되는 모습에 금리 같은 경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오딘 게임에 3분기 매출이 하향 안정화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 회사라고 할수 있는 라이언하트가 따로 분리된다는 소식의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왔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라이언하트가 물론 지금은 상장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완전하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있을 시에는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주가는 물론 실적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실적 대비해서도 가격 매력도가 높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이 향후 어떤 긍정적인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 신저가 흐름을 기록했던 이유들이 아무리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이유가 좀 쪼개기 상장이 있었는데 이 우려가 조금은 불식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는 조금 다양한 섹터 내에서 골라지는 모습이고 확실히 수급적으로 변화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